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벼룩 아시죠? 이렇게 피 빨아먹는 거. 집에 혹시 벼룩 있나요? 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벼룩이요, 점프력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자기 몸에 무려 200배나 되는 엄청난 높이를 점프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엄청난 높이를 점프할 수 있는 이 벼룩을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가둬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벼룩이 그 유리병 높이까지 갇혀 있으니까 점프를 하겠죠? 그리고 유리병을 이렇게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몸에 200배까지 점프할 수 있는 이 벼룩이 고작 유리병의 높이까지밖에 점프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은 200배나 뛰어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리병의 그 높이에 갇혀 있다 보니까 고작 뛸 수 있는 높이는 그 유리병 높이까지밖에 안 됐던 것이죠.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유리병에 가둬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를 정말 이틀이나 3일 만에 한번 완강을 한번 쳐봐라 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해? 라는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도 이미 다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능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높이를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자,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능력 200배 점프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좀 아픈 시간. 우리가 국권을 잃어버리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가질 텐데요. 여기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서요. 시험 문제가 두 문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싸웠는지 의병도 있고요. 애국개몽운동도 있고요. 경제적인 구국운동도 있고요. 민족문화 수호운동도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여러분들. 근현대사에서는요, 저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의병활동은 무엇인지, 애국개몽운동은 무엇인지, 국권수호운동 과정 속에서 나왔던 여러 다양한 저항의 형태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앞강에서요,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러시아와 일본, 즉, 아관파천을 통해서 이후 대한제국이었던 출범을 통해서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권력 균형 속에서 자신 나름대로의 개혁, 광무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과정 속에서 뭐, 지게사업도 있었고, 상공업 진흥도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이 균형이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의 개혁은 시행되기 어렵겠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세에 의존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그 균형이 깨졌던 직접적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 1904년에 전개되었던 러일 전쟁. 참 일본 무서워요. 1884년 갑신정변 창덕궁에서의 소규모 전투에서 패한 뒤 일본은 10년 동안 칼을 갈죠. 그리고 1894년 10년 후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를 쫓아냅니다. 최종적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청나라를 쫓아내는 과정 속에서 다시 러시아의 개입, 삼국 간섭을 통해서 빼앗았던 중국 땅을 되돌려줘야 되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년 뒤 또 칼을 갑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 바로 1904년 이렇게 이번에는 청나라가 아닌 러시아와 전쟁을 펼쳤던 것이죠. 자, 이 과정 속에서요. 이 과정 속에서 일본은 우리를 철저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지 이런 것들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맺은 조약이 있어요. 자, 이 일본이 체결했던 조약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때 여러분들
한일의정서라는 것을 먼저 우리한테 강요를 합니다. 자, 한일의정서. 자, 이 한일의정서는 뭐냐면 전쟁을 지금 수행해야 되니까 군사 용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 그런 곳들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군사 용지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달라. Free! 네, 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일의정서였죠. 아,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러일전쟁 승기를 잡게 되니까 일본은요, 또 다른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1차 한일협약이라는 겁니다. 1차 한일협약. 이 모든 것, 한일의정서나 1차 한일협약은 모두 다 러일전쟁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1차 한일협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이때부터 우리의 내정간섭을 하겠다라고 하는 고문정치, 고문을 파견합니다. 자, 이 고문, 어떤 고문들이 파견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외교 고문과 그 다음에 경제 고문이 파견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외교 고문은요, 자, 갑니다. 자, 외교 고문에는 스티븐스, 네,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파견이 됩니다. 일본인 같진 않죠, 여러분들? 네, 외국인 같죠? 맞습니다. 자,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파견이 되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를 세계에 딱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이 스티븐스였습니다. 가만두면 안 되겠죠? 네, 결국 나중에 이 스티븐스는요, 장인환 전명운의 총에 의해서 결국 사살이 될 겁니다. 장인환, 그 다음이 전명운. 장인환, 전명운에 의해서 결국 사살이 될 인물이 바로 이 스티븐스였습니다. 근데 정말 장인환 전명운 보면요, 이 스티븐스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와 있는 이 스티븐스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둘은요, 사실은 계획하지 않았던 거예요. 둘이 서로 함께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현장에 스티븐스가 내렸어. 그랬더니 한 명이 총을 쏜 거야. 근데 이 총이 잘 안 된 거야. 아, 그러자 다른 사람이 또 같이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않았지만 뜻을 갖고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티븐스는 총에 맞고 며칠 뒤에 사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공분하고 있었구나. 모두 다 울분에 차 있었구나. 누구나 다 스티븐스를 만나면 내가 죽여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장인은 전명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고문에는 누가 파견되었냐면요, 이 경제 고문에는 메가타라는 사람이 파견됩니다. 메가타. 자, 이 메가타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폐 정리 사업.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주로 1905년. 네, 1905년 이 화폐 정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은 여러분들 백동원 있죠? 이제까지 그 앞에 통리기무함은 아시죠, 여러분들? 그 앞에 그 개화 정책을 이끌었던 그 통리기무함은, 그런 통리기무함이 외국의 사절단을 보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신식, 그런 어떤 기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화폐와 관련된 곳이 어디였냐면 전환국이라는 곳입니다. 그 전환국에서 만들었던 그 화폐가 뭐냐면 백동화예요. 백동화. 우리나라 화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백동화를 화폐 정리 사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백동화 정리 사업이에요. 이 백동화를 뭘로 바꾸냐면 바로 제1은행권, 네, 일본 은행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사업. 이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조선을 식민지로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시스템을 장악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착착착착 진행해 가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부터 너희는 우리의 식민지야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경제 시스템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동화를 제1은행권으로 바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그럼 백동화가 내가 만약 예를 들면 만 원을 갖고 있어. 그러면 만 원을 은행에 가져가면 제1은행권 만 원을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바꿔주는 거예요. 백동화를 딱 갖고 가면 이 돈은 뭐 위조되었다는, 이 돈은 또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 돈은 뭐 그냥 뭐 어디 상했다는 이런 돈 하면서 내가 만 원을 갖다 주면 5천 원밖에 안 바꿔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예 그냥 전량 폐기 처분해버리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백동원 만원 갖고 있는 사람의 내가, 근데 갑자기 내 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이 백동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은행 자본들, 상업 자본들, 우리나라 어떤 민족 자본들이 순식간에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들. 즉, 민족 자본이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더라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등가 가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메가타는요, 화폐정리 사업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가보 1차 기업 때 은본위제 시행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은본위제를 금본위제로 바꿉니다. 금본위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 갑오 1차 개혁에서는 은본위제, 메가타이 화폐정리 사업에서는 금본위제, 금, 은금, 은금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백동화를 없애고 있으니까 이제 백동화를 만들었던 곳 어디예요? 전환국이 되겠죠? 이 전환국도 이때 드디어 이제 폐쇄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메가타이 화폐정리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 아주 경제적으로도 이 침탈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러일리언딩 과정 속에서 체결했던 이 1차 한일협약은요, 바로 이런 고문들에 의해서 이런 그 정책들, 외교적으로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되도록 장려하는 그런 모습들, 경제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장악하는 모습들이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다. 자, 드디어 이 과정에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빠르게 일본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비극적인 조약을 이제 체결합니다. 어떤 조약일까요? 자, 여러분들 바로 이 비극적 조약. 어찌 본다면 이 조약이 우리의 어떤 주권을 거의 한 90%는 잃어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미 이때부터 식민지는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조약이 뭐냐면 바로 2차 한일협약이라는 겁니다. 앞에 맺었던 조약이 1차 한일협약이었잖아요. 이번에 맺은 조약은 바로 2차 한일협약이 되는 겁니다. 자, 이 2차 한일협약. 우리는 다른 말로 이 2차 한일협약을 바로 을사늑약. 네, 을사늑약이라고도 하죠. 을사년, 그러니까 1905년이에요. 이 1905년에 억압적 방법으로 강탈해 갔던 그런 조약. 고정력이 사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알고 있었던 을사오적들. 이완용, 이지용, 이근태, 그리고 권중현, 박재순과 같은 이 을사오적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시간마다 바로 이런 을사오적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이런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방송이니까 제가 자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맨날 이렇게 을사오적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둘러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 나가서 어떤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름 역시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처럼 이런 나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역사에서 불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어떤 그 육신이 끝나더라도 여러분의 이름은 계속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불려져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 그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한번 이 수업 시간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익을 위한 그런 결정은 내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자, 이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은요, 핵심적으로 이거죠. 바로 우리의 외교권,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당했던, 네,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당했던 사건. 그리고 이제 더욱더 고문 정치보다 더 심하게, 더 내정 간섭을 하겠다라고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통감이 파견됩니다. 통감 정치를 시행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감이라는 초대 통감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중에 이 안중근한테 빵!
하고 사살당할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습니다. 뭐 을사늑약 치결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토거든요. 결국 처단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 그래서 바로 이런 2차 한일협약에 2차 한일협약에 저항했던 그 저항의 어떤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교권을 박탈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조약을 체결했는데 우리가 다 가지를 못해. 예를 들면 1909년에 간도협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숙종 때 그 백두산 정계비, 이 백두산 정계비를 땅 세우면서 청과 우리나라의 국경선 문제가 계속 ING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간도가 누구 땅이었다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도 땅을 청나라로 넘깁니다. 근데 그 테이블, 그 협상 테이블, 엄청 중요한 국토를 넘길 수도 있는, 넘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1909년 간도협약의 그 주체는 일본과 청나라였고, 일본이 그래, 간도는 너희 청나라 땅이야 라고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1905년 을사늑약에서 우리가 외교권을 강탈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협상 테이블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국토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테이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갈 수 없었고, 결국 일본의 이익대로 간도 땅은 청나라 주고 안봉선 철도 부설권이라는 이런 것들을 맞바꾸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린 그저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당연히 저항을 하겠죠. 자, 먼저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저항의 어떤 그 패턴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종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사인하지 않아요. 예, 사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종은 이것은 부당하다. 이 2차 한일협약은 부당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평화회의, 바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헤이그 특사. 유명한 그 헤이그 특사. 누가 있습니까? 이준. 그리고 이위종. 그리고 이상설. 이런 인물들이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되지만 일본의 방해로 결국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 어떤 주권이 거의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뭔가 지식인들,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누구 하나라도 자결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그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이때 민영환이라는 인물이 또 자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었던 암흑의들, 바로 의병들이죠. 이 의병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떤 의병이라고 하냐면요, 을사의병이라고 합니다. 을사의병. 언론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분노를 나타냅니다. 장지연이라는 인물이요. 장지연이란 인물이 쓴 사설이 하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사설, 신문 사설 얼마나 딱딱해요. 그죠? 얼마나 재미없어요. 근데 그 사설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겠다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바로 그 딱딱하고 고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설 속에서 정말 어떤 그 민족의 어떤 분노와 분개를 보여주었던 유명한 사설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시이랴 방성대곡. 오늘 목노와 통곡하노라. 시이랴 방성대곡. 바로 황성신문에 실렸던, 황성신문에 장지연이 실었던 사설 시이랴 방성대곡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니뭐니 해도 이 을사늑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했던 그 장본인 이토 히로부미 가만 냅둬선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이 안중근, 이후에 이 안중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안중근은 여러분들 당시에 어떤 그 동양평화론을 또 주창했다. 어떤 이렇게 서로 어떤 그 식민지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간의 어떤 그 입장을 존중해 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평화를 구축하자라는 것들을 주장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어떤 그 엄청난 여러 유형의 저항들이 바로 이 2차 한일협약 체결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건 정말 쇼킹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는 이 말도 안 되는 만행이죠, 만행.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 을사오족들이 이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역사의 심판대에 이렇게 늘 불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들을 바로 이 을사오족,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박재순, 권중현은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순간에, 그저 그 순간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했던 그 알량한 판단이 이렇게 역대 심판대에 불량한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록되어지고 불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앞에서 을사늑약에 저항하는 고종의 몸부림, 이것은 바로 헤이그 특사로 나타났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이제 일본의 방해에 의해서 결국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헤이그 특사를 일본이 물고 늘어집니다. 자, 헤이그 특사? 고종이 지금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어? 아니, 너희는 외교권이 없잖아.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권이 없는데 왜 외교적 행위를 했지? 이건 약속 위반이지. 라고 해서 결국 고종을 강제로, 약속 위반을 했던 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켜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의 아들 순종을 거의 허수아비나 마찬가지겠죠? 예, 황제의 자리에 올리게 됩니다. 이 고종의 그 연호가 광무였다면 순종의 연호는 용희 황제. 광무 황제, 융희 황제, 이제 이렇게 연결될 텐데, 어쨌건 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면서 체결했던 조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약이 뭐냐면 바로 한일 신협약이라는 거예요. 한일 신협약. 이 한일 신협약을 다른 말로, 예, 바로 이 정미 7조약, 네, 바로 이 정미 7조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 정미칠조약의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조약을 하나씩 하나씩 체결할 때마다 지금 하나씩 하나씩 어떤 우리 어떤 그 국권을 가져가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1차 한일협약에서는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고문정치 파견되어가지고 맥아태 화폐정리 사업이 이어지는 모습들,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는 모습들, 그리고 두 번째 을사늑약에서는 외국권을 가져가는 모습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정미칠조약에서는 뭘 가져가냐면 바로 아예 이제 군대를요,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뭐 이러면 게임이 끝났네. 그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저항해야 될이 군대마저도 지금 해산시켜 버리는 모습들. 아, 지금 끝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요. 장관 차관할 때그 차관은요, 일본인을 앉힐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차관 정치. 이 차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바로 파견되어 있던 통감의 권한은 더욱더 강해지는, 통감의 권한은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이런 어떤 그 과정들 속에서요, 당연히 이에 대한 저항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바로 이 한일 신협약 이 조약에 대한 저항. 그 저항이 뭐냐면 바로 정미의병. 정미 7조약이니까, 그죠? 예, 정미의병의 저항. 아까 을사늑약에서는 을사의병이 있었죠? 예, 정미 7조에는 정미의병의 저항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착착착착 넘어가다가 드디어 1910년, 드디어 1910년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주권을 일본에 넘기게 되는 경술국치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경술국치에는요, 1910년 여러분들 우리가 광복된 날은 잘 알고 있어요. 예, 1945년 8월 15일 잘 알고 있죠. 근데 역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좋은 거, 기쁜 거 이런 것들만 기록하고 기억하는 게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잊고 싶은 거, 상처 있는 거, 알고 싶지 않은 것들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도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경술국치일, 이때부터 이제 식민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1910년 8월 29일입니다. 꼭 좀 기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1910년부터 45년,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라는 정말 우리 역사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하지만 늘 기억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착착착착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찌 본다면 좀 무능했던 그런 대한제국 정부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다면 기층 이름 없는 소위 그 암흑이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암흑이들의 저항은 어떠했을까? 그냥 두 눈 뜨고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끝까지 저항해서 어떻게든 기울어져 가고 어떻게든 침몰하고 있는 이 대한제국호를 이렇게 세우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늘 참 어려울 때는 이런 보이지 않는 그 암흑이들, 그 민의 힘, 그 민의 힘이 늘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시기별로 한번 흐름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의병운동은요, 이 의병운동은 위정척사의 흐름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기억나시죠?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리면서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로 나뉘게 되었다. 개화파는 받아들이자 위정척사파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 흐름, 그 위정척사파의 흐름이 통상수교 거부운동, 그 다음이 개항거부운동, 그 다음이 개화거부운동, 예, 이런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다가 이제 의병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걸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예, 통상수교. 통상수교를 반대하는, 통상수교를 반대하는 흐름들 분명히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통상수교 이제 쭉 이렇게 오자, 예, 여기에 지금 반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발했던 통상반대, 통상수교 반대. 를 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항을 하는 것이죠.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예,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을 때 일본과 조약을 체결했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이에 반발했던 개항 반대 운동, 개항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운동이 바로 개항, 저 위정 척사 운동인데 이때 이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최익현. 최익현 같은 인물들. 이때 이 최익현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외와 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즉 일본과 서양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외양일체론. 그러니까 이 개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개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나 서양이나 똑같은데 왜 우리가 일본과 이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대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문이 열렸어요. 아시다시피. 자, 이러면서 개화정책, 통리기범을 중심으로 개화정책이 추진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파문을 일으켰던 책이 하나 있잖아요.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김홍집이 가져왔던 책자. 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조선책략, 황준쉔이 썼던 이 조선책략을 가져오게 되면서 이 책을 읽히게 되자 들고 일어났던 사건, 그 사건이 뭐였다? 그게 바로 영남 지역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던 영남 만여 명의 사람들, 유생들이 소, 상소를 올렸던 영남 만인소, 그 영남 만인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퇴계 이황의 손자죠. 바로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이런 어떤 그 저항들 계속 끊임없이 반대 하고 있는 거. 이건 지금 바로 개화 반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조선책략의 핵심은 미국과의 수교라고 그랬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지만 조민소 통상조약은 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벌어져요. 을미사변. 그죠? 을미사변과 그 다음에 또 쇼킹한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 과정 속에서 단발령이 시행됩니다. 단발령. 와우. 이건 뭐 유생들한테 이거는 뭐 핵폭탄과 같은 어떤 그러한 어떤 그 개혁안이 바로 이 단발령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자 유생들이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통상반대, 개항반대, 개화반대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반대한테 들어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실력행사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병투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병이 바로 첫 번째 의병이에요. 을미의 병. 을미의 병이 되는 건데 이 을미의 병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지금 이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아우 이게 지금 뭐 단발령은 이건 유생들한테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하거든 어디 터럭 하나 건드린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모습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을미의병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고종이 결정을 하나 내린단 말이에요. 어떤 결정? 바로 러시아 공산으로 들어가 버리죠. 어떤 사건? 아관파천. 이 아관파천이 되면서 그 앞에 있었던 어떤 그 갑오개혁, 을미개혁 무효 선언을 하거든요. 단발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 아, 이러면서 고종이 내가 다 해결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의병 이제 그만 집으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종이 이 양반 유생들에게 고종이 해산을 권고합니다. 고종이 해산을 권고합니다. 자, 그러자, 네, 그러자 이 양반 유생들이다 보니까 또 이 왕이 또 명을 내렸는데, 단발령 문제 해결됐는데, 그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 라고 해서 해산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최초의 의병, 을미, 의병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듯 했는데, 또 10년 뒤, 약 한 10년 뒤에, 이제 엄청난 조약을 하나 체결해요. 앞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외교권을 강탈당하는 을사늑약을 이토 히로부미의 강요에 의해서 체결되고 있더라. 이렇게 되자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그 의병이 무슨 의병이다? 을사늑약이니까 을사의병이 되는 거예요. 을사의병. 자, 근데 이 을사의병은요. 좀 앞에 있는 을미의병하고는 좀 독특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을사의병부터는요, 바로 이 을미의병 때 이러면 양반 유생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층 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하는, 즉, 이러면 아무개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기울어져 가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어떤 나라를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평민의병장. 평민의병장이 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그 인물이 바로 신돌석. 네, 딱 여러분 이름만 딱 들어봐도 네 양반 같진 않잖아요. 그죠? 평민스럽잖아요. 돌석.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평민 의병장들이 따단따단 을사늑약, 즉 외교권 강탈에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년 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고종이 바로 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던 이후로 강제로 퇴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고종 강제 퇴위 그리고 정미 7조약 체결되면서 군대는 또 강제로 해산 그죠?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그 과정들이 전개되자 또 여기에 맞서서 들고 일어났던 의병이 있으니 그 의병은 우린 바로 정미 7조약에 대한 반발이다라고 해서 정미의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미의병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정미의병은요, 이 앞에 있었던 의병과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군대가 해산하잖아요. 이 군대가 합류를 해요. 네, 이 군대, 이 해산한 이 군대가 합류, 바로 이 의병에 합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그렇겠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 마지막,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군대 군인들이 해산됐으니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 군인들이 바로 이 의병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 의병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때부터는요 의병 전쟁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제 합류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13도 창의군을 결성합니다. 자 이렇게. 의병 전쟁화되었고 13도 창의군이 결성되는 모습들 그리고 드디어 이들이 바로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는 모습들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 여러분들 그 서울 진공작전과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부대였던 한국광복군이 OSS 부대와 국내 진공작전을 펼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 진공작전은 정미의병이고요.
국내 진공 작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부대였던 한국 광복군의 작전이었다는 걸 좀 구분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죠? 정미우병 서울 진공 작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광복군 국내 진공 작전 OSS 부대였습니다. 됐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끝까지 그러니까 일본이 결국 이제 이런 과정이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의병들을 막 쓸어버리는 그러니까 정말 빗질하듯이 쓸어버리는 소위 남한테 토벌작전이라는 걸 전개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씨를 말리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서 의병들은 결국 국내에서 국외로 대부분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 의병항쟁들은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1910년 8월 29일 경수국치 이후에는요. 바로 국외에서 항일무장투쟁의 흐름으로 계속 또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여기까지는 이제 의병까지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싸웠다면 이제 일제강점기 바로 이들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항일무장투쟁에서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들. 그 저항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외세가 일본이 밀려들고 있으니까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금 그렇게 무모하게 싸우는 것보다는 우리의 실력을 먼저 키우고 나서 우리가 좀 강해지면 그때 싸워도 늦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이제 중요시했던 뭐냐면 지금 싸워서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우리는 지금 일단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언론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애국 계몽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병은 지금 싸우자는 쪽이고요. 애국 계몽 운동은 실력을 먼저 키우자라는 쪽이에요. 이 두 개가 뭐가 더 옳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이 두 운동 모두 당시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 시점에 모두 다 유익한 모두가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러한 운동들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단체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이 러일 전쟁의 그 과정에서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한일 의정서 체결하잖아요. 한일 의정서가 뭐였냐면 바로 우리의 그 토지를, 군사용지를 마음껏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일본이 우리 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이제 식민지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일본이 주장이 뭐였냐면 황무지를 달라는 거예요. 황무지를 자신들이 개간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황무지 황당한 그런 내용들이라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이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을 주관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애국계몽 운동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단체가 바로 보안회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보안회는요, 바로 일제가 주장했던, 달라고 했던 황무지 개간, 네, 황무지 개간을 반대했던, 네, 황무지 개간을 반대했던 그런 단체고요. 결과는요, 성공합니다. 네, 격렬히 저항을 하면서 결국은 성공을 해내서 일본에 넘기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1910년 경수국치에 가는 과정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보안회의 어떤 그 전통을 이어서 그 뒤에 나오는 애국계몽운동단체가 있다면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헌정연구회는 특히 이제 입헌군주정. 입헌군주정. 왜냐면 이제 여러분 고종이 있잖아요. 고종이 있으니까 황제 없는, 왕이 없는 그런 시스템, 그런 국체를 기대하기 좀 어렵고요. 왕이 있는 그 과정에서 왕 역시 법에 의해서 존재되어지는 어떤 그런 입헌군주정,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연관하는 어떤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이런 어떤 단체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으니 그 단체가 바로 대한자강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대한자강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 이 대한자강회는요,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단체예요. 이 대한자강회 활동의 어떤 그 기준은 뭐였냐면, 여러분들 그
회의가 특사 파견을 통해서 여러분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서 기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한장항에는요 어떤 것들을 지금 반대하냐면 이 바로 고종의 강제 퇴위를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 강제 퇴위 반대, 퇴위를 반대하고 있었던 조직, 이 조직이 바로 대한장항회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활동 때문에 결국 이 대한장항회는 이런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강제로 해산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겪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대한장항회의 또 전통을 이어받아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애국계몽운동단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이 단체가 바로 신민회인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정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신민회는 여러분들, 이 신민회는 나중에 일제강점기 등장하고 있는 신간회와는 달라요. 네, 신간회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헷갈려서 그래. 구한말의 신민회, 일제강점기 1920년대 신간회예요. 아, 신간회는 여러분들 민족유일당운동입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신민회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신민회는 어떤 조직이냐면요. 비밀결사조직입니다. 비밀결사조직이 되겠습니다. 비밀결사조직이 되겠습니다. 아, 신간회가 공개단체라면 이 신민회는 비밀결사조직이에요. 자, 이 비밀결사조직, 이 신간회를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 자, 그 인물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한번 갑니다. 자, 주도했던 인물은요,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안창호, 안창호, 그다음에 양기탁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 시민을 이끌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이 안창호 같은 경우에 제가 이게 앞에서 이 애국계몽운동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신민회는요 학교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오산학교, 대성학교, 특히 이 대성학교는 이 안창호와 연결되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또 오산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대성고등학교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대성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래도 역사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어떤 애국계몽운동단체 그 중요한 학교라고 믿고 들어갔는데 이름만 같은 학교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건 네, 대성학교, 오산학교 있고요. 이게 이제 교육이에요. 교육과 관련된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식산흥업과 관련된 예, 그런 활동도 하죠. 이게 경제발전 이런 거 어떤 회사였냐면 자기 회사, 도자기 회사예요. 예, 자기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책과 관련된 태극서관. 네, 이런 어떤 그 사업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그 부흥을 이렇게 세우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교육, 식사능업. 그죠? 그러니까 언론과 관련된 것들은 뭐, 이 당시에 이제 양기탁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한매일신보, 이렇게 언론 활동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뭐니 해도 여러분들 이 신민회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신민회가 지향했던 정체. 그러니까 국가 정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나라를 세우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뭐 대한장항의 이전까지는 입헌군주정, 황제가 있고 황제도 법에 의해서 종속되는 뭐 그런 시스템 을 추구했다면, 이건 뭐 갑신정변 때도 그랬고 갑오개혁 때도 그랬고 뭐 독립협회 때도 그렇고 어떤 지향점이 있어요. 고종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신민회는 그거 아니에요. 어차피 고종도 뭐 강제로 퇴위당했고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대표를 뽑는 바로 공화정을 지향하고 있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공화정,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군요. Republic of Korea. 어우 발음 좋아요. 네, Republic of Korea. 공화정이에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고 있잖아요. 그죠? 이 시스템을 여기서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황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왕? 없잖아요. 없죠?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는단 말이지. 이런 시스템을 이제 드디어 들고 나오는 거예요. 1907년. 시민회 1907년이에요. 1907년.
고종이 강제퇴위에 대한 정미 7조약이 체결되었던 그 해 말이죠. 뭔가 어떤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또한 이 심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심리는요,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려고 합니다.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큰 차별점이에요. 그러니까 애국개방 운동이 주로 교육 언론 식사는 싸우는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싸우는 것까지도 준비하자는 이야기예요. 전국에 이제 우리가 일본과 맞서 싸워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준비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신민회라는 것. 요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하지만 일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결국 일제강점기 1910년 8월 29일 경소에 우치 시작된 그 다음에 1911년 결국은 105인 사건으로 해산됩니다. 1911년 이 105인 사건이 뭐냐면 당시 그 총독 암살, 미수 사건 뭐 이런 것들 엮어가지고요. 만든 그냥 일종의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 신민의 회원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음모와 관련된 것이었죠. 결국은 이것들로 인해서 이 신민회를 해산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어쨌건 이런 조직들과 보안회 헌정 연구에 대한 자의 신민회와 같은 이런 애국개몽 운동의 흐름도 분명히 구한말에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특히 신민회,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있었던 신간회와는 반드시 구분하셔서 접근하시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의병 싸우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을 먼저 키우자라고 하는 두 흐름을 봤는데, 또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경제 침탈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경제 침탈에 맞서서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또 경제적 구국운동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리면서부터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조약은 중요한 거예요. 조약은 그냥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체결하는 게 없더라도 바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바로 영향을 끼치거든요. 일단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76년도 라인과 1876년도 라인과 1882년도 라인을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876년도에 체결되었던 강화도 조약 있잖아요. 강화도 조약의 내용과 그 다음에 82년도였던 그 내용 이후가 많이 달라져요. 82년도에 여러분들 조민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과 조민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어떤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관세 조항이 없어요. 네, 관세 조항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관세가 없어요. 관세가 없으니까 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간의 수공업자들은 관세가 없으면 여러분들 싸고 저렴한 외국 물건이 들어오면 이게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가 없다. 최혜국 대우가 없다 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혜국 대우, 그러니까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 이게 강화도 조약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또 뭐가 있냐면 이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들 거류지 무역이에요. 거류지 무역, 즉 개항장 내에서만, 네, 개항장 내에서만 무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부산, 원산, 인천이 문을 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조약은 그 안에서만, 부산 안에서만, 그 개항장 안에서만 일본 상인들이 무역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벗어날 수는 없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이게 이제 거류지 무역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잘 아시겠지만 무제한 곡물의 유출, 무제한 곡물 유출, 무제한 곡물의 유출. 여러분들 왜 미면 교환 시스템이라는 거, 도학농민 운동하면서 이 농민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어떤 삶 속에서 나왔던 어떤 그 저항,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바로 무제한 곡물 유출이 바로 이 강화도 조약, 이 76년 띠가 바로 강화도 조약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82년도 여러분들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거치면서부터, 네,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거치면서부터 많이 변해집니다. 자,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먼저
원래 관세가 없다고 그랬잖아. 관세가 없다고 했는데 조민수호 통상 조항을 거치면서 이제 이 관세 조항이 생깁니다. 생겨요, 이제. 어허. 최혜국대우 조항 없다고 그랬잖아요. 최혜국대우 조항이 없는데 조민수호 통상 조항을 지나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82년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 82년 이후에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또는 76년과 82년 요 사이에 이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82년 뒤에는 여러분들 관세가 지금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뭐 관세를 내지 않고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은 틀린 거죠. 볼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관세 생겼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이점들 구분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류지 무역도 역시 82년도 여러분들 조민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됐던 그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잖아. 이모군란 결과 체결됐던 조약이 뭐냐면 일본관 재물포조약이고 청나라와는 조청상민수류 무역장정이다. 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조청상민수류 무역장정이 미친 영향이 또 있죠. 자, 조청 수류 무역 장정 무역을 제가 뺄게요. 자, 이 조청 수류 무역 장정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네,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로 들어와서 무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었다. 바로 내지 무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허, 앞에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 그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을 했는데 이제는 내지까지 서울까지도 들어와서 무역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 이게 바로 조청 상민 수류 무역 장정의 의미란 얘기죠. 그러니까 82년도를 거치면서 굉장히 큰 관세도 생기죠. 최혜국 대우 조항 생기죠. 그리고 내지 무역 생기죠. 굉장히 많이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83년도에 그 조일 통상 장정이라는 거, 조일 통상 장정, 통상 장정이라는 것을 체결을 해요. 이게 83년도거든요. 83년도에. 이 조일통상장정이 생기면서 이 무장공무 유출 이 문제점들을 좀 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들어온 조항이 뭐였냐면 방공령이라는 조항이 들어와요. 막을 방자, 공물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방관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하나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좀 개선된, 뭐 관세 들어왔던 건 개선이고요. 그리고 방공령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최혜국대우 들어와 있는 거 이거는 개악이고요. 내지무역 되는 것도 역시 개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82년을 지나면서 이런 어떤 그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이런 어떤 그 변화 속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물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비록 조일통상장정에 의해서 무장공물 유출을 막아는 했지만 여전히 공물들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출에 의해서 바로 이런 공물 유출 이런 공물 유출의 어떤 그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내린 것 바로 이 조일통상장정에 의해서 시행된 그 내용이었죠. 바로 방공령이라고 하는 조항이 이제 힘을 받는 거예요. 언제? 83년도에 체결되었으니까 그 이후에 특히 이제 89년도와 90년도 1890년도 아주 대규모의 방공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 지방관이 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쌀값 때문에 힘들어해 이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방공령을 반포한 거예요. 왜? 83년도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공령 조일통상장정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본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 방공령을 내릴 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 달 전에 미리 일본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한 달 전에 통보했거든요. 근데 일본 측에서는 통보 안 했다.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배상금을 또 지불하는 이 웃지 못할 황당한 네, 그런 상황. 아니 우리가 쌀을 우리가 알아서 팔지도 못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 82년 띠 조청상민수는 무역장정을 통해서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내지로 이제 내지 무역이 점점 성행이 되는 거예요. 예, 외국 상인들이 지금 쭉쭉쭉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국내에서 그 안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우리나라 상인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개된 운동이 뭐였냐면 바로 상권 수호 운동이다.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지 무역이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일종의 그러니까 외국 상인들이 지금 자본이 많으니까 우리들도 좀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도 한번 좀 저항해 보자라고 해서 상회사 일종의 주식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일종의 주식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회사도 설립을 하고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상권수호운동에 맞서기 위해서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였냐면 한국중앙총상회. 한국중앙총상회. 아, 특히 이 한국중앙총상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인들은 누구냐면요. 아, 특히 시전상인들. 네, 이 시전상인들이 중심이 됩니다. 시전상인은 어떤 상인들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종로 아시죠? 서울 종로. 그 종로에서 국가의 그 종로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우리는 시전상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전상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국중앙총상을 만들어서 바로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외국 상인들이 막 밀려드니까 못 살겠다! 들어오지 마!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런 모습들. 그림이 그려져요. 네, 그림이 그려집니다. 마치 지금 대형마트들이 막 들어서게 되면서 왜 작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인 거예요. 당시 어떤 거대 자본이었던 외국 상인들이 물밀대로 들어오니까 그 당시 어떤 작은 어떤 우리나라 소규모였던 상인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또 어떤 이슈가 벌어지냐면 고종이 아관파천을 단행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을 한 사건.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관파천이 벌어지면서 여기 지금 이 최혜국대우 조항이 있잖아요. 이 최혜국대우 조항이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러시아한테 뭔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도 자동으로 줘야 되는 이런 최혜국대우 조항이 적용이 되면서 이권이 마음대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권을 지킵시다라고 하는 네, 이권수호운동. 이권수호운동이 또 전개되고 있죠. 자, 이 이권수호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했던 단체는 여러분 배웠어요, 이미. 예,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아, 대표 중에 러시아의 절영도조차 요구를 만민공동회 이런 걸 통해서 저지해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특히 여러분들, 바로 이런 상권수호운동과 이런 이권수호운동은 거의 동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특히 독립협회가 활동하고 있었던 요 당시에 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지금 자연스럽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경제 물건을 파는 단계 보세요. 지금 이 외세의 경제 침체가 어떻게 이루어지 보세요. 물건을 파는 단계, 그죠? 그 다음에 이권을 가져가는 단계, 나라의 이권을 가져가는 단계, 그 다음 단계 뭐냐면 땅을 가져가는 단계예요. 물건 팔지, 이권 가져가지, 그 다음에 땅 가져가지,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 가져가지. 그러니까 서서히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기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쯤 되면 여러분들 황무지 개간을 하겠다라고 나섭니다. 이거 배웠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 황무지 개간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개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단체가 뭐예요? 그 단체가 바로 아까 애국개몽 운동단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단체 바로 보안회. 이 보안회의 활동 역시 경제적 구국운동, 애국개몽 운동이지만 경제적 구국운동의 일환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1905년 제가 메가테 화폐정리 사업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1년의 과정들 속에서 일제가 일본의 채권을 많이 가져와요. 많이 가져와서 우리한테 쓰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린 결국은 빚을 많이 지게 된 거야. 자, 이렇게 되면서 그 일본 차관이 점점 이 빚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야, 우리가 지금 일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빚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나라 빚을 갚자라고 하는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그 운동이 뭐냐면 바로 국채 보상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누구였냐면요. 예, 바로 서상돈. 서상돈이 주도했고 이 운동은 대구에서 출발해요. 대구에서 출발했고 이런 운동을 후원해줬던 그 신문사, 대표적인 신문사가 바로 대한매일신보라는 거. 대한매일신보가 후원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나라 빚 갚자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국채보상 운동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정말 심해 잘 나오는 어떤 그런 운동인데, 이 국채보상 운동과 유사한 운동이 일제 강점기 있어요. 예, 그 운동이 뭐냐면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에요.
물산 장려 운동인데, 이 물산 장려 운동은 일제 강점기 1920년대에 전개된 운동인데, 요거는 이제 1920년대. 1920년 전개 운동인데, 이 운동은 여러분들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물산 장려 운동은 국산품 애용 운동이고, 국채보상 운동은 나라 빚을 갚자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채보상 운동 마치 1987년에 있었던 1997년에 있었던 IMF 사태. 그 IMF 사태 때 왜 금멍이 운동 있잖아요. 그 금멍이 운동이 어떤 그 역사와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저 남자들은 담배 끊고 여자들은 그 반지 이거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빚을 한번 갚아보겠다고 했던 이런 운동, 이런 모습들. 아 정말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해서 나라를 결국 경수국치 잃어버린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그 많은 암흑의들의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그 애절한 마음은 참 대단했구나라는 것을 이런 경질구구 운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순서예요. 흐름을 쭉 보셔야 돼요. 반공령, 상권수호운동, 이권수호운동, 이거 같이. 이건 같이, 상권과 이권수호운동은 같이, 그 다음에 보안회, 국채보상운동, 이렇게 쭉 연결되고 있는 흐름 구조.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민족문화수호운동 개항기 있었던 여러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 이건 여러분들 뭐 거의 뭐 왜 그 도전 골든벨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거의 그런 유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교양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네,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뭔가요? 네, 교양이에요. 네, 그 정도는 아셔야죠. 바로 한성순보입니다.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한성순보 하면 이제 딱 떠올라야 되는 타이틀들이 있죠. 일단 최초고요. 네, 일단 최초고요. 그리고 이 한성순보를 간행했던 곳, 발행했던 곳이 어디냐면 문자를 박는 곳, 네, 박문곡이라고 제가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설명 드렸어요, 여러분들. 통리기마문 개화정책 그 과정 속에서 외국에 갔다 온 사신들에 의해서 예, 만들었던 어떤 그런 개화기구들 있죠. 이런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신문이 뭐냐면 독립협회 하면 또 이 신문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독립신문. 그죠? 이 독립신문. 네. 이 독립신문의 또 역사적 의의를 한번 또 찾아봐야죠. 네. 찾아본다면 이 독립신문은 일단, 최초의 민간신문이라는 거. 여기도 최초의 민간단체에서. 이 한성순보는 여러분들 이거는 관보예요, 관보. 정부 주도였던 그런 신문이고, 독립신문은 민간 주도였던 그 신문이라는 사실. 독립협회에 연결되고 있고요. 요거는 한글과, 그 다음이 영어를 같이 발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외국인들한테도 우리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신문.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신문들이 있어요. 그 신문이 뭐냐면, 제국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제국신문이 있고, 그 다음이 황성신문이 있어요. 황성신문. 딱 느낌만 들어도 여러분들, 황제, 아, 대한제국.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신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요 제국신문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독자층이 누구였냐면, 주요 독자층이 주로 서민들.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한글 위주의, 예, 한글 위주의 아주 쉬운 네, 그런 독자층들을 구성하고 있는 게 제국신문이었고, 그 다음에 황성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좀 유생들 대상, 좀 지식인들 대상의 어떤 그런 신문들이었는데, 황성신문 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을사대계 체계를 반대했던 바로 장지연의 시이랴 방성대국이 실렸던 신문이다. 시이랴 방성대국이 실렸던 그런 신문이 바로 이 황성신문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특히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 이 신문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는 신문인데요.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있어요. 가장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던 신문이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자, 왜 이 대한매일신보는 이렇게 많은 독자층들을 구성하고 있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대한매일신보를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네, 베델과 양기탁이라는 인물인데 이 외국이다 보니까 치외법권이 적용되어 가지고 함부로 이 대한매일신문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굉장히 우리 어떤 독립운동을 잘 알리는 의병운동 뭐 이런 것들을 잘 아주 알리는 호의적으로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니까 읽으면 시원시원한 거예요. 일제가 이렇게 우리 이런 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일본은 이걸 끙끙대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외국인이 있으니까. 치외법권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특히 대한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그 아까 앞에 설명했죠. 국채보상운동. 네, 이 국채보상운동을 또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도 역할을 많이 했던 네, 그런 신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신문들은요. 경주국치 1910년 8월 29일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모두 다 폐간되고 있다는 사실. 아, 참 가슴 아픈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신문의 흐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또 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도전군들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대학교는 어딘가요? 최초의 근대대학교 어디? 대답을 못해 자꾸. 네, 바로 원산학사입니다. 원산학사.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는 원산학사예요. 원산. 왜냐면 원산이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그 개항을 했던 곳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부산, 원산, 인천. 외국 문물이 굉장히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대적 문물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근데 여기 이제 사립이에요. 사립. 덕원부, 네, 원산. 그러다가 이제 국가가 세운 근대적 학교가 있습니다. 그 근대적 학교는 무엇이다? 근대적 학교는 바로 유경공원이다. 국가가 세운 최초의 근대적 학교는 바로 유경공원. 네, 말 그대로 이제 영재들을 육성하는 어떤 그런 곳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왜 2차 갑오개혁 때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개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육입국조서의 반포. 교육입국조서의 반포. 자, 너무 중요한 그런 2차 갑오개혁의 한 조항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2차 갑오개혁 교육입국조서 반포 이후에 등장했던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그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다? 예를 들면 뭐 소학교라든지 또는 외국어 학교라든지 그다음이 뭐 사범학교라든지 이제 교사 양성을 해야 되니까 그죠? 예, 사범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교육입국조서 반포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입국조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학교들과 그 이후 학교들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교육입국조서는 근대적 학제, 지금의 초, 중, 고 이런 근대적 학제를 만들어 놓았던 출발점이 바로 교육입국조서예요. 이게 2차 갑오개혁 때 반포가 되면서 이런 학교들, 소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잖아요. 이런 어떤 그 개념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이제 쭉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한성 중학교까지,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서 소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이런 어떤 그 학제들이 이제 비로소 만들어진 시점이 바로 이때부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의 어떤 출발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번 기차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특히 여러분 대한제국 때 여러분 전차기통 기억하시라 그랬죠. 지금 이제 우리 없어요. 서울에는요. 네,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되고 나서도 이게 전체가 서울에 왔다 갔다 하고는 있었죠. 전차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기차는 어디? 또 도전 고는데 어디입니까? 네, 바로 경인선이 되겠습니다. 이 경인선이 바로 최초예요. 최초. 이게 바로 기차로서는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인선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1904년 러일전쟁이 벌어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러일전쟁. 자, 이 러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제가 놓았던 기차가 있어요. 뭐 경인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에 의해서 놓아진 건데 러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만든 기차들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잘 타고 있는 경부선. 그다음이 여기 이제 1905년에 개통하고요. 그다음이 경의선, 의주까지. 경자가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서울이에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의주까지인데 이거는 1906년 이렇게 이제 개통이 되면서 전쟁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놓았던 그런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놓은 게 아니라 바로 자국의 어떤 이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놓여진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자, 종교로 본다면요. 단군을 믿는 종교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대종교. 네, 이 대종교 만들어지는데요. 이 대종교는 여러분들 나철이 중심이 되어서, 나철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고요. 단군을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일제강점기로 가면요. 나중에 일제 만주 지역에 중관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이 중관단의 후원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부대가 바로 북로군정서라는 사실. 이 북로군정서가 바로 그 유명한 청산리 전투의 주력 부대, 1920년 청산리 전투의 주력 부대라는 사실. 그래서 단군을 믿는 이 대종교가 일제강점기에 많은 항일운동에 어떤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 역사입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떤 그 저항의 어떤 아이콘들이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역사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야.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당시 어떤 우리 어떤 그 위인들 있잖아요. 위인전들이 굉장히 이때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외국의 어떤 흥망사, 어떤 나라가 잘 나갔고 어떤 나라가 망했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읽혀지고 있는 모습들. 특히 신채호가 썼던 이 독사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사신론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건 이제 신채호가 쓴 거예요. 신채호는 위인전도 많이 쓰고 이제 그랬던 어떤 인물이기도 한데, 이 신채호의 독사신론은 뭐냐면 이후 민족주의 사하, 우리 민족의 어떤 위대함,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민족주의 사학의 어떤 방향을 제시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독사신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한말에 나라가 지금 자꾸 이렇게 국권 피탈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위대함들을 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버텨낼 수 있어. 그런 저력이 있어. 그런 힘이 있는 나라야. 이런 걸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에서도요. 신채시. 우리가 최초의 시, 신채시. 바로 해에게서 소년에게. 해에게서 소년에게 뭐 우르릉광광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시의 어떤 모습들이 원형이 이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가 이제 읽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글이 있죠. 당시 어떤 제국주의 어떤 그 악랄함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책이죠. 동물들의 어떤 모습을 빗대서 금수회의록. 예, 금서예요, 금서. 당시 읽지 못하도록 했던 뭐 그런 책들 있습니다. 연극으로는요, 이때 이제 처음으로 연극 전용극장이 오픈을 하죠. 그게 이제 원각사라는 곳입니다. 원각사라는 곳인데,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지금 이 뭐 종교라든지 뭐 연극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모든 것들의 대부분이 나왔던 시대는 언제냐면요. 예, 바로 구한말이라는 것. 구한말은 언제냐면 일반적으로 을사늑약 체결부터 경술국치로 가는 1905년 또는 1904년부터 1910년 막판에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 다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나오고 있다, 등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국권 피탈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한번 지켜내려고 했던 의병투쟁, 애국개몽운동, 경제적 구국운동, 그리고 민족문화수호운동의 흐름. 그냥 나라가 넘어가는데 그냥 멍 때리면서 잊지는 않았구나.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우린 또 이런 식으로 저항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